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은 한 성격 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른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길을 떠난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나 봅니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급한 성격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소위 비유적 행동으로서 충격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려는 교훈의 한 방법입니다. 여기 나타난 무화과 나무는 좁게는 성전을 둘러싼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먹는 과일로서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아 배고픈 사람이 요기하기에 좋은 식물입니다. 길가에 있는 과일은 지나는 사람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이고 또한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 매우 귀중한 나무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을 둘러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 그들을 생각하시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신 말씀은 이제 얼마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되지 않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예언은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 주후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너희가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신 걸까요? 여기 이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높은 산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뜻은 이제 이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떠나간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성전을 대치할 새로운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지요. 이제 성전이 바다에 빠져 없어진다 해도 제자들이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성전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이나 제사나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중 너희가 기도할 때가 중요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 너희지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한 적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영과 다른 성도들 안에 있는 영이 모두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성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함께 고통과 박해를 견디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 거기가 곧 성전입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가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겠다는 사람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